일단 오늘 한 10화까지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10화 하는데 이틀 걸렸다는 거 생각하면 수정용 차이가 엄청나게 나긴 한데. 와차 왔고, 이번에는 뭐냐, 너 광활한 날개짓 얼굴. 어, 몸통에 얼굴이 있었네. 저건 처음 본다. 말을 끊어서 하는 슈퍼게. 그렐라간이라는 만화에서 몬스터들이 저리 생기긴 했는데, 몸통이 말이죠. 4만, 8탄 안에 4만까지 깎으면 그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기지를 이용합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형 보정. 이번에 지휘관까지 있으니까. 얘는 또만 움직여! 씨. 일단 방어. 으흠. 제복은 탈출하라 그러는데. 탈출 안 하지 않을까? 자, 지휘관 넣고. 좋고. 자, 팀은 만들어졌어. 가이저 부메랑. 필중 집중. 너무 뭔가? 공격을 못 하잖아. 우리 카이 선생님이 공격을 못 하는데? 얘는 공격 가능하고 필중까지만 걸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이저 버스트. 4만까지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림빵이라고 부르는데? 붙었어요. 이베타 발생하는구나. 그럼 난 좋지. 어차피 8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각성하나 보군요. 일해라, 일. 그랑티드야. 머릿속으로 뭐, 조종법이라 들어오니? 매트릭스냐? 자, 어차피 그래봐, 이걸로 타고 움직여야 돼요. 카이저 버스 오버카이저 쏘도 못 써. 어차피 4만까지만 올리면 되니까. 제또 매그넘 못 쓰고요. 지휘관 보너스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반격하면 되겠군요. 세이브하고 8탄까지 가는 거야 뭐. 여러 지형 보정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랑티타 오기도 전에 끝나겠구만 이씨. 자, 4만 이하로 깎았죠. 숙련도 들어오고요. 8단까지 가지도 않았죠. 쟤는 쫓아가나? 스토리 몰라요. 그냥 깨는 데 집중합시다. EX 다 뜨잖아요. 예, 보노랑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주무시러 가는 건 아니구나 생각해보니. 멘트가 스카이 돼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건데, 어차피 글렀단 말이죠. 어차피 쟤는 안 쓸 거긴 한데, 근데. 이번엔 저걸 태워야지, 바이사크가 아니라. 아, 여기서 쟤 잘 수도 있죠. 아니다, 저장 지금 할 게 아니라.
강화 파츠가 들어온 게 있나 보죠. 잡은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건 없군요. 근데 뭔가 하나 좀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계산을 안 보니까 겁나 빨리 끝나죠.